네, 이슈 포커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 시간에는요, 한국 증시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우리 증시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뭐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간밤엔 좀 빠졌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사실은 뭐 커플링돼서 잘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반도체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도 같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현재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이유로 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라는 게 글로벌이 같이 가는 이런 구조였는데 그런 구조에서 조금 단절이 생긴 느낌이거든요. 그 단절의 원인이 뭘 거냐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에 대한 수혜를 막 받았던 이머징 마켓,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상황에서 그게 다소 이제 어찌 보면은 안 그래도 서비스업으로 전이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어찌 보면은 방역을 강화하고 이런 차원이 생기면서 글로벌 경기, 그러니까 특히 선진국 경기들은 좋아지는데 우리는 그거에 못 쫓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 게 중요한 이유고, 이 과정에서 또 먼저 우리가 이머징 마켓들은 테이퍼링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 겹쳐지게 되니까 상대적인 좀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좀 경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피크아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표가 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예. 뭐 경제 회복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글로벌 경기 상황은 그 지속적으로 경기 확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일시적인 경기 둔화를 의미하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경기 확장이 끝나고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좀 명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 경제라는 게 한번 충격을 받고 나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매우 좋아졌던 부분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일시적인 단계이지, 이게 예를 들면 이제는 경기 확장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뭐 1년 반 이런 상황이면 미국 주가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글로벌 경기 확장은 지속되는데 중요한 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게 잘 전이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품을 썼다가 그다음에는 서비스업 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단절이 확 생겼고 특히나 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방역을 강조해왔거든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 글로벌 경기 확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속도감은 줄어들지라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최근에 페드 측에서 고용 지표가 좀 확인이 되면은 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간밤에 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네. 한국은행의 좀 입장도 바뀌게 될까요? 테이퍼링은 당연히 해야죠. 예, 뭐 우리가 그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0% 금리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계속적으로 국채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이 사는 행위도 뭐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되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 그 경기 확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죠. 사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해도 금리 인상은 저 멀리 아직도 남아 있어요. 금리 인상은 빨라야 뭐 내년도 하반기, 또 늦게 되면은 그 이후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예, 어찌 보면은 그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다른 이머징 마켓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돈을 계속 풀었을 때 나타나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이머징 마켓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그 민감도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의 단절 부분에서 이머징 마켓,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부분에다가 더해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이머징 마켓에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일단 원 달러 환율 쪽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환율 부분 현재 어떻게 보세요? 이머징 마켓이 부진하면 달러 대비 이머징 마켓 환율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이제 그 원 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고 이거 어찌 보면은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그럼 결국 어디까지 갈 거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험된 신호로 보는, 그러니까 리스크한 신호로 보는 게 대략 1200원선 정도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과거와 달리 사실은 완전히 이머징 마켓도 아니고 완전히 선진국도 아닌 오히려 선진국에 좀 가깝죠. 최근에 선진국으로 우리가 편입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화 자체를 보면 우리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서 1200원 이상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제 좀 진짜 위험해지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기 회복이 있고 일시적으로 단절이 나타났지만 그 단절이 회복될 거라고 보면 환율도 1200원 이내에서는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달러와 강세와 이머징 마켓 통화 약세,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도 조금 더 이어질 만한 환경이지만 이게 또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 원화는 완전히 맛이 갔다. 앞으로는 달러 투자만이 답이다. 이렇게 보실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문장님의 말씀을 좀 참조를 해본다면은 뭐 1200원대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적겠지만 1200원대까지는 좀 상단이 열려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이 딱 그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이 더 유리하고 이머징 마켓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진 시국이죠. 게다가 우리 지금 오늘도 어제도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2천 명 이상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뭐 별일 없이 접근할 수도 있어요. 감기처럼.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이미 생겼어요. 근데 이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돼요. 아직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조업 쪽 경기에 이어서 나타나줘야 될 서비스업 경기가 조금 단절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아마 환율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격한 환율의 상승이나 높은 수준까지 환율 상승을 예상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 뭐 한 3분기 이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정도는 이게 좀 불안한 모습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이런 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좀 추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주식을 워낙 팔아서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내내 외국인들 팔았어요. 이제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올해 1월 달까지 우리나라가 사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글로벌리 가장 주가 상승이 높은 국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익 실현할 만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여기서 아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우리가 정말 뭐 백신 접종도 빨리 끝나고 이제 방역도 굉장히 해서 우리도 마치 감기처럼 막 이런 상황이었으면 조금 그게 이제 둔화됐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제조업에 집중돼 있고 그 제조업 경기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여행 안 가고 돈 쓰다가 여행 가기 시작하면 이제 제품 사는 거는 둔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뭐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들은 아마 그 매도세는 좀 둔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매수세로 전환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또 시청자분들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관련해서인데 이 부분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한 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는 게 어떤 이 특징을 갖냐면 굉장히 선제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활동을 하는데 다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뭐 뭘 만들어도 최종수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반도체가 불안감을 먼저 반영했다고 보고 그 불안감을 반영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다시 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어떤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년도까지 경기 확장이 이어질 수 있다. 서비스업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게 제조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예상이 돼야 되고 저희는 뭐 그렇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정도에서 외국인들도 뭐 크게 사진 않고
파는 것도 조금 제한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막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7월까지는 사실 상승 트렌드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분명히 그 경기 회복에 있어서의 그 브레이크가 생겼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단기적인 어떤 그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중립적으로 가야죠. 근데 왜 확 줄여놓지 않고 중립적으로 가느냐? 경기 확장의 아주 큰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줄이지 말자. 단지 그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경기 회복으로 우리가 서비스 업종으로 막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넣어놓았다는 게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좀 줄이고 제가 보기에 이럴 때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성장주 쪽이 좀 나빴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하는 그런 탄력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최석원 부분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